채집 자체를 지겨워하는 당신에게 나무를 캐다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는 조선 오픈월드 생존 게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풀만 가득한 조선의 땅에서 산적들에게 신나게 맞아보십시오. 절대 지겨워하지 않을 겁니다. 생존하려면 필히 돌들을 캐야 하는데 또다시 백두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지만 다행히 보지 못한 것 같음. 아 이런 미친! 노비 신분으로 헬조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조선 메타 실록 게임으로 지긋지긋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세요. 다행히 강가로 들어가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호랑이에게 어그로를 끌어 산적을 해치울 작전 말입니다. 사실 백두산 호랑이는 산적이 키우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나쁜 놈들 두고 보자. 큰 돌도 부셔버리는 노비의 힘은 굉장했지만 일개 산적조차 처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통해서 은과 금이 왜 귀한지 알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별 수확도 없이 날이 저물었고 원활한 채집 환경을 위해 아침까지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침낭을 만들려면 사슴을 잡아야 합니다. 간신히 사슴을 찾았고 사냥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또다시 백두산 살쾡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살쾡이는 사슴을 공격하고 조용히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슴 가죽을 얻게 되어 드디어 침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슬슬 게임이 재밌어질람. 진짜 개노잼 게임. 조선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필히 수영을 잘해야 됩니다. 수영으로 영리하게 산적을 따돌리고 넓은 들판에 침낭을 펴 수면에 취합니다. 아름답게 별이 떠있는 밤하늘을 보자니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아볼 만합니다. 이런 망할 놈의 헬조선 세상. 아 제발 그만 따라와. 사실 진짜 문제는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땅에서 뽑아낸 배추, 가끔 나무 캐다 나오는 사과로는 노비의 굶주림을 채우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야 굶어 죽을 일이 없겠지만 조선시대는 쉽게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노비 쉽게 죽을 순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서 만든 죽창으로 짐승들로부터 고기를 얻으면 됩니다. 원거리에서도 능숙히 잡을 수 있으니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잣됐다. 제발. 험난한 세상을 적응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작업대는 너무나 소중하여 노비는 목에 걸고 필드를 뛰어다닙니다. 안전한 지역에 설치하여 만들어야 할 물건들을 찾아봅니다. 일단 나무와 돌을 미친 듯이 채집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가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모았던 재료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재료야 다시 모으면 그만이지만 목이 타고 백가죽에 달라붙는 건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노비는 그저 굶어 죽어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추만 있다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인벤토리에 있는 배추를 섭취하면 무한정으로 처먹을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도 가능하니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젠 조선 양아치로부터 지켜낼 집만 만들면 됩니다. 일단 지탱할 나무 바닥을 깔고 그 위에 마루를 깔고 그리고 벽면을 메꾸면 대충 집이 만들어집니다. 아!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천장도 막아줍시다. 천장이 낮아 조금은 답답하지만 서울 시세로 따졌을 때 10억짜리급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난방 시스템까지 마련하면 혹독한 겨울에도 포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근심 없이 푹 잘 수 있는 지금이 헤븐 조선입니다. 상쾌한 아침이 찾아왔어요. 집이 있자 사람답게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양아치가 쳐들어와도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이 가짱게 느껴졌어요. 이 게으른 양아치야. 너가 삥 뜯을 때 난 열심히 나무를... 이 헬조선 정말 살아남기 힘드네.